실내가 아닌데 신고해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신고자에게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화재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건물에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다 달려 있잖아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수신반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걸 방재센터에서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어. 있어도 화재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감지기에서 수신반으로 신호 주면 수신반에서 화재 신호를 속보 설비로 주고, 속보 설비에서 자동으로 119 상황실로 자동 신고됩니다. 이걸 의무 신고 대상이라 그래요. 보 설비를 꺼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처벌됩니다. 처벌. 소방서 출동 지연 죄를 물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특수한 현장, 아주 큰 현장이나 노약자 시설, 뭐 근린 생활 시설, 뭐 여러 가지 속보 설비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속보 설비가 되어 있는 곳, 자동으로 119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곳은 의무신고 대상이니까, 만약에 속보설비가 고장이 났다 했을 때는 무작정 신고하셔야 돼. 웽 울리면 무작정 신고하셔야 돼. 속보설비가 고장나면 그냥 안 되는 게 아니고, 웽 울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화로라도 무작정 신고를 해줘야 돼요. 뭐 오동자 관계없습니다. 여기는 의무신고 대상, 여기는 감지기 신호로 인해서 수신반에 화재 경보가 울려요. 그러면 누가 뛰어갑니까? 관계인이 확인하러 갑니다. 확인했는데 오동작이야. 그러면 신고 안 해도 돼요. 신고 안 해도 돼.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먼저 신고 안 하셔도 돼. 웽 울렸다고 소방서에 신고 안 해도 돼요.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합니다. 응기만 발생돼도 신고해야 돼. 이때 119 신고를 하는 거예요. 관계인이 현장에 출동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설관리 현장에서 웽 울리잖아요. 그러면 뛰어가서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근데 수신반을 끄면 안 돼. 끄면은 처벌받아요. 수신반을 끄는 건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수신반은 끄지 말되 오동작 울렸을 때 10번이라도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감지기가 이상 있으면 떼라. 오동작이다 했을 땐 신고를 안 하시면 돼요. 속보설비가 아닌 곳, 속보설비가 아닌 일반 수신반만 달려있는 데서 감지기가 울렸다. 야, 이거 신고를 먼저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신고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을 확인을 먼저 하십시오. 현장 확인 먼저 하신 다음에 연기라도 발생되면 신고하시고, 관계인이 없는 곳도 있잖아요. 관계인이 없는 곳.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서 발견자 또는 주변에 걸어가는 사람이 웽 울리면 그냥 119로 신고해버립니다. 이건 관계없는 신고한 거잖아요. 이건 신고한 거잖아요. 이렇게 신고한 거예요. 먼저 신고하면 어떻게 되냐. 먼저 관계인이 웽 울렸을 때 신고해서 먼저 뛰어가. 그거는 관계없죠. 그건 관계없어요. 이제 오동작이 많이 걸린다 했을 때는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방재센터 근무자가 있을 때는 의무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 후에 신고해도 된다. 늦지 않다. 확인 후에 신고해도 늦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119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된다? 속보 설비는 무조건 신고. 화재 수신반, 자탐 설비만 달려 있으면 의무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 후에 신고하셔도 된다. 이 구분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먼저 확인 먼저 하시고, 이상 없어 5분 내에 조치가 돼야지. 그리고 스프링쿨러 설비다 뭐 그런 설비가 되어 있다면 화재 나면 바로 터져 버리잖아요. 그런 건 뭐 방법 없는 거고. 그래서 소방서 신고는 여기서는 약간 늦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확인 조치를 하시라 이거죠. 의무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